19살 때예요. 19살 때에 다 착취해버려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지정 가격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가 돼서 해녀 사건이 됐어요. 지금부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현장. 이날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특별한 제주 여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습니다. 1932년 제주 부자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오차동, 김계석, 김옥년, 구등량, 구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은 17,000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관이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이 서 있는 이곳은 87년 전 해녀들이 총집결한 현장입니다. 이 항쟁을 이끌었던 세 분의 해녀들은 하도 야학강습소의 제1회 졸업생들. 야학을 통해 착취의 부당함을 깨우치고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85인데 19살 때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 착취 식민지 되고 우리 깔력을 안 주고 하니까 투쟁이라지요. 일본 사람들하고. 예. 예. 보통 할머니들 왜 연세가 있으시면 이렇게 자녀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할머님이 과연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사셨구나 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르게 지금 시대를 앞서갔다고 저희는 애기 아빠랑 맨날 그래요. 정말 할머니는 앞서가셨던 분이구나. 야학을 통해 의식화된 해녀들은 일제의 수탈에 맞서 치열한 항쟁을 펼쳤습니다. 항쟁의 그날에는 일본 경찰 주재소의 정문에 오른 한 명의 해녀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뭘 이렇게 세게 먹어도 이렇게 해녀까지 울어서 세게 먹으려고 이제 당신네가 하지 않느냐. 경하니까 이제 잘 해줄 거네. 집에 돌아가려나. 돌아사니까 뭐 어디래 얘기하나 뭐나 뭐 그냥 꽉꽉 밀려가지고 뭐 그냥 막 몰아치려 하니까 뭐 어디래 고지 사지도 못해. 이 지서도 그냥 그러니까 일로 이게 막 꽉 차니까 이래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올라산 이제 이후에 올라가지고 사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만세 삼촌들이 돌아가지고 만세에 만세 이후에 올라간. 자기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겠대. 올라가 있었대요. 조그만하고 뭐 예쁘장하고 그런 여자가 막 연설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저 여자 뭐라고 하느냐 할 정도로 연설을 하고 있었대. 연설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자들이 꽉 해서 길을 어떻게 뭐 할 수 없으니까 발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앞줄이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복장이 똑같으니까 누가 앞에 있고 누가 주동자고 뭐 좀 모르니까 빨간 그런 잉크인지 뭔지를 막 뒤에다 떼고 막 뿌렸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사람은 다 잡아가고.
항쟁의 결과는 살벌한 검속과 체포. 검속된 100여 명의 해녀들은 석방됐지만 주동자였음을 자청한 세 분은 체포되어 모진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 안 재우고 그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물 안 주고 뭐죠. 나중에는 이게 누가 배우자니까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 몇천 번은 쓴 것 같아. 그냥 속옷만 입혀놓고 딱 그냥 공개된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쓰라는 그거를 연필이 닳도록 막 써. 아홉 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쪽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안 그래서 그거를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코치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뭐 엄청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혹독한 고문과 옥고를 치렀던 김옥련 부춘화 지사. 두 분은 70년대 부산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젊었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로도 그렇지만은 똑똑하고 아주 훌륭했어요. 머리가 좋아서 영리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언니들하고 그렇게 행동을 같이 할 때 했을 때는 참 남다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 분 중 가장 어렸던 부덕량 지사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6년 후인 1938년 세상을 등졌습니다. 27, 꽃다운 나이. 조국의 광복도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몇몇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해녀의 저 우리 고모님이 그 훌륭함을 나한테 전달이 됐어요. 아, 이런 분이었다. 아깝게 돌아가셨다. 그래 그 또 안 하면 안 될 일이고 그 일본 경관들이 그렇게 수탈을 하는데 그 피해만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 그 주동되는 사람들도 누구 선뜻 나타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3인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해녀 항일운동이 발발이 된 겁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일제 간담을 서늘케 했던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들. 누구보다 용감했던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